저희의 공격 포인트는 리벤지 배틀의 리벤지란 뜻이 복수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더 복수를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복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주 형은 팀원들에게 승부욕을 불어넣기 위해서 악역을 자처했다라는. 악역이었나요, 제가? 그러면은 연습 첫날이니까 노래 시작하기 전에 리더를 뽑아야 되는데. 이거 이미 정해진 거 아니에요? 그 어쩌다 보니인데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감히 리더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네. 저를 믿으실 수 있으세요? 네. 왜요? 믿습니다. 그럼 현주 언니 리더 땅땅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아요. 저희 팀을 위해서. 제가 인생에서 첫 리더거든요. 친구들 열정을 제가 못 따라간 게 사실이어서. 배예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무대로 다시 한번 열정에 불을 붙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지금 못 받은 코를 아주 납작하게 밟아드리겠습니다. 7, 바꿨다. 헤이, 커밍 같은. 너무 멀어요. 내가 그 내 기준으로 맞춰줄래, 혹시? 좀 더 이렇게. 그럼 내가 자리를 너한테 다 봐줄게. 경력이 있어서 그런지 잘 정리해주시고. 많이 가는 척을 해야 돼. I trust our leader because she's a really good teacher so far. 내일 아침까지 일단 가사 외우기. 최대한 외우기. 방에서 연습할 수 있으면 개인부터 연습하고. 디테일 맞죠? 디테일 맞추기. 근데 일단 따와야지 해오지. 안무를 따오고. 그 디테일은 어쨌든 안무가 다 끝나기 전 어쨌든 맞추긴 할 거니까. 그건 일단 걱정하지 말고. 사랑 현주라. 머리가 차란차란 거기 다 젤리처럼 불러야 될 것 같아. 젤리가 진짜 여기 진짜 잘 부르거든요? She said you're good at this part, so everyone has to sing like you. Thank you. 소원이가 피치가 많이 떨어져. 차란차란 거기가 애매하게 떨어져. 좀 그거 조금만 돌리면 될 것 같고. 빌딩 위로, 저 푸른 하늘 위로. 이거 음정 맞아요? 아니. 빨리 습득을 해야 돼, 음을. 보여주고 싶어, 애들이 잘하는 걸. 저 뒤에 누구니? 채야. 와봐. 이거 이대형도 더 나가야 돼, 너. 이쯤에도 조금 더 나오자. 인서 여기 동작 조금 빨라. 네. 잠깐만. 잠깐만. 팀이 이겨야 되는 거니까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좀 더 친구들의 장점을 뭔가 더 쏙쏙쏙 뽑아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많은 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다 뭔가 저의 머릿속에 그림이 있었어요. 이 파이어라는 곡에. 이 친구는 이런 걸 잘하니까 여기 갔으면 좋겠다 이런 그림이 있었어가지고 멋지게 딱 고개 숙였다가 워리 스탠드 업 박자가 이렇게 나와요. 예. 처음에 원, 투 하면서 나옵니다. 원, 투 쿵쿵쿵 예스! 굿! 잘 어울린다. 저희 잘할 것 같아. 잘할 것 같아. 처음에 표정 너무 좋은데. 뭔가 도입부에 젤리가 엄청 서 포스 있는 그런 것과 파워풀한 댄스. 아, 좀 다운해. 다운해서 좀 공격적으로 춤. 진짜 그렇게 춰. 원하게 뼈보다 꿈꿈의 꿈에 올라오고 걷는 게 아니라 올라오면서 걷는 게 자연스러워. 절반이 저 혼자서 추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진짜 멋있게 해야 되겠다는 살짝의 부담감? 열심히 해보려고요. 쿵! 예스! 여덟 가지의 다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게 무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과감하게 레전드 무대라고 생각합니다. 무대에서 무대에서 연기하고 이런 거 너무 잘하는데. 왜? 잘한다는데. 왜 잘하는데 왜? 지금 어려서 그래 아직. 맞아. 어려서. 조금만 더 보고. 네. 한번 우리.
나 그 할 얘기가 있는데 예. 네. 지금 하는 게 동선이랑 안무 유지지 표정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아, 네. 이 둘이 지금 표정 하느라 안무를 못하고 있거든요? 아. 이 둘이 지금 표정 하느라 안무를 못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지금 안무를 더 생각해서 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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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얼굴 하는 건 좋은데 하려면은 안무랑 동선 안 틀릴 수 있을 때 하세요. 그건 잘하는 거 아니까 일단 대형이랑 안무 위주로 흥분하지 말고 자신 있게 행복하게 Whatever! Whatever! Yeah! 아, 마지막 크루즈 팀 연예대상 같이 갈래? 같이 갈래? 안녕하세요, 크루즈팀입니다. 저희는 누나 저희는 누나 우리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배우면서 짤게요. 네. 여러분 다시 젤리 다 배워서 뭐 모르겠어? 가사 또 안 나와요 이제. 오늘 안무 다 안 한다 해서 뭔 일 안 나. 맞아. 야 진짜 우리 보컬 팀이야. 아직 시간 많아 전화. 고맙습니다. 괜찮아. 너무 춤 생각하지 마. 너 보컬이야 보컬. 목, 오히려 목을 아껴. 보컬. 목을 아껴. 언니 이거예요? 하나 둘 몸 만지고 올려 머리 짱. 안 되게 하고 있는 거야 가비? 마지막인데 좋은데? 괜찮아요? 다행이다. 어 마지막 약속 못 다행이다. 다시 한번 바꿀게요. 그 형이랑 가비가 가운데로 와줄래요? 네. 죄송해요. 그 뒤에 언니들 좀 쓸게요. 자 그리고 착착 손마블 과연 진현조 참가자는 마지막 데뷔 멤버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지. 진현조 참가자의 최종 등극 결과는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유니스 마지막 멤버 발표만을 앞두고 있는 SBS 글로벌 걸그룹 데뷔 프로젝트 유니버스 티켓 파이널 스테이션. 남은 데뷔 자리는 단 한 자리뿐입니다. 진현주 참가자는 과연 최종 데뷔 멤버가 될 수 있을까요? 그녀의 최종 등급을 보여주세요. 알 등급으로 올라갔고요. 어디까지 가게 될까요? 과연 마지막 멤버가 될 수 있을지. 진현주 참가자 브리지안 등급으로 승급했습니다. 남은 한 자리 유니스의 마지막 멤버가 됐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진짜 예상치도 못한 일이라서 정말 당황스러운데요. 일단 오늘 제가 유니버스 티켓을 시작하면서 오늘 처음으로 이겨봤어요. 근데 이렇게 마지막까지 좋은 기회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의 마음 드리면서 프리즘 로드를 따라 마지막 남은 한 자리로 이동해 주시길 바랍니다. 뜨거운 박수로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탄탄한 실력은 물론 부드러운 카리스마와 리더십을 가진 진현주 파이널 팬 티켓팅에서 상승세를 보이며 총 49만 6,797점으로 기적 같은 데뷔를 이뤄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니버스 티켓의 데뷔 그룹 유니스가 탄생했습니다.
진현주 데뷔를